체크한 상품을 포장대로 이동해 주세요. 오징어 게임이잖아, 오빠가. 이번에 성공하시면 상품을 200원씩 저거 드시는데
원래는 오늘 브이로그를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콘서트를 보다가 뭔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싶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일도 계속 많이 했고 잠깐 짬을 내서 또 친구랑 이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여행에서 다녀와서 또 바로 어제랑 오늘 일을 하고 왔고 그래서 저번 주가 진짜 바빴거든요. 근데 직장에서나 알바에서나 뭔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존감 떨어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조금 무기력해지고 번아웃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오늘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보면서 되게 많이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시 버틸 힘을 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저 오늘 이거 보면서 나초 먹었어요. 오늘은 얼마 전에 산 이 조말론 블랙베리 앤 코롱? 아니지. 조말론 블랙베리 앤 베일을 뿌릴 거예요. 이건 제가 제주도 면세점에서 샀는데 원래 시향해보고 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향을 아예 다 막아버렸더라고요. 예전에 인스타 스토리로 향수 추천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추천해줬던 걸로 골랐어요.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닌데 그래도 잔향이 좋아가지고 잘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 전시회 갔을 때 거기 있던 작품들 중에 이제 주소를 남기면 엽서를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남기고 왔었거든요. 엽서가 도착했는데 너무 예뻐요. 짠.